안녕하세요. 영화 파파에서 한때는 가요계의 마이다스의 손이었으나 미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전직 매니저 춘섭 역할을 맡은 박용우라고 하고요. 파파에서 뛰어난 재능을 숨긴 채 까칠한 체육감으로 똘똘 뭉칠 쭉 역할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영화 파파는요, 한때는 가요계의 마이다스의 손이었던 춘섭과 피부색이 다른 6남매가 뭉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가족 영화입니다. 네,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들어있는 영화인데요. 추운 겨울 파파와 함께 보내시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2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장결혼 하루 만에 아이가 나 여섯? 나 쫓겨나면 니들은 뭐 무사할 줄 알아! 이쪽도 전화 한 통이면 강제 추방이거든? 우리는 맹세코 한 가족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야, 나 이제 살다. 이런 방송. 이 매니저 경력 10년의 신춘섭이가 보장한다, 넌데. 가수 안 해볼래? 오디션 나갈게. 예! 1월, 컬러풀한 가족의 원더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파파!